그래서 어디까지 얘기했냐면은 슬롯 머신이 4개 있을 때그 슬롯 머신이 주는 기대 어떤 그 슬롯 머신이 주는 기대값을 위험부터 뮤포까지라고 할때 위험부터 뮤포까지의 위험부터 뮤포를 최소한의 분산으로 추정하기 위한 그 가격 뭐야 금액 분배 전략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똑같이 그냥 25개씩 분배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혹시 여기서 추가적으로 제가 질문을 하나 더 넣어보겠습니다. 보통 그 땡기는 사람은 물리적으로 나 혼자잖아요. 그러면은 100번 땡긴다고 할때 내가 100번씩 뭐라 그러냐. 100번 동시에 당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일이 가가지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100번씩 당겨야 되죠. 순차적으로 100번을 당겨야 되죠. 만약에 내가 당기자마자 내가 얼마를 얻었는지를 관찰할 수 있다고 가정했을 때, 혹시 잠깐 큐트하기 전에 이거 한번 생각해보죠. 25번을 어떻게 분배할지는 상관이 있을까요? 그냥 분산만 효율적으로 추정하고 분산만 최소로 추정하고자 한다면은 내가 25번씩 어떻게 땡길 것인가가 크게 상관이 있을까요? 뭐 1, 2, 3, 4, 1, 2, 3, 4, 1, 2, 3, 4 이렇게씩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도 되고 내가 뭐 이렇게 아무렇게나 1을 25번 당기고 2를 25번 당기고 3을 25번 당기고 이렇게 해도 어차피 다 IID일 테니까 상관이 없을 것 같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도박하러 왔잖아요. 당기다 보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많이 따고 싶지 않나요? 네. 그래서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 잠깐만. 상황 1. 우리의 관심사는 번으로 이 슬롯 머신 당기는 순서를 어떻게 결정할지 이게 좀 관심사인데 첫 번째 목표는 그냥 저 평균 4개를 효율적으로 수정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 목표는 목표를 바꿔가지고 첫 번째 목표는 이제 무시하고 목표를 바꿔서 이게 목표라고 칩시다. 하는 금액을 최대화 시키고 싶다고 합시다. 이번에는 어떻게 할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도박장이었다면? 아, 그래요? 그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죠? 네.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혹시, 이런 생각은 없을까요? 한 50번 당기고 나서, 그때 묘원 뮤트 미스리 뮤프의 실내 구간을 보고, 그러니까 추정값과 실내 구간을 본 다음에, 나머지 50번은 가장 높은 기대값을 주는 슬롯 머신에 몰아주는 거예요. 이 전략은 어때요? 여러분이 진짜로 이렇게 하러 갔을 때 고려할 만한 전략이에요? 또 좋은 생각일 수 있고. 혹시 제가 조금 더 욕심을 부린다면 어떨까요? 50번 동안에는 많이 못 따는 슬롯 머신도 제가 투자를 이렇게 관찰을 하느라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이거 5번씩만 땡겨보는 거예요. 5번씩만 땡겨본 다음에 나머지 80번은 가장 평균이 높은 녀석에다가 몰아주는 방법도 있을까?
이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가도 절대로 손해를 보지 않을 그 포텐셜을 갖고 계십니다. 혹시 좀그 위험할 것 같다를 조금 더 자세히 들을 수 있을까요? 네. 고르게 뽑힐 수도 있지만 네. 편향되게 뽑힐 수도 있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샘플이 하나가 있는 게 다섯 아, 그쵸, 그쵸. 개.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저걸로만 가지고 가장 좋은 걸 했는데 걔가 이제 그 슬롯 머신에서 가장 좋은 금액이 높은 거로만 다섯 개를 뽑아줬다고 치면은 80분을 계속 집중을 했을 때 가장 좋은 게 그렇죠. 예, 맞습니다. 네, 아주 네, 정말 그 되게 인사이트가 깊은 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과학 모두 알죠. 샘플 사이즈가 적으면 아 물론 IID보다는 바이어스는 제로일 수 있지만 그 포인트 에스티메이트의 배리언스가 너무 커가지고 우리가 얻은 추정 값과 신뢰 구간이 진짜로 트루 값을 잘 추정하고 있는지 잘알 수가 없어요. 우연히 뮤트 같은 게 되게 높이 나왔는데 사실은 평균적으로 높지 않은 것이라면은 뮤트에 몰빵하면은 다른 녀석이 더 좋은 다른 녀석으로 땡김으로써 얻을 수 있었던 좋은 수익을 이렇게 못 얻게 되겠죠? 우리가 한 학기 동안 할 것은 이 문제입니다. 뭐가 고민됐어요? 이게 지금 따는 금액을 최대화시키고 싶을 때 어떤 딜레마가 있었죠? 뭐가 좋은지를 찾는 과정을 보통 익스플로레이션이라고 부르거든요. 다른 금액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일단 뭐가 좋은지 알아야 돼요. 익스플로레이션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좋은 걸 알았으면은 좋은 것만 땡기는 전략 생각해 볼수 네. 이 녹화가 어떻게 됐을지 좀 모니터링을 해야겠네. 아무튼 이 전략에서 지금 우리의 최대 딜레마가 뭐였죠? 언제까지 실험을 하고 언제부터 땡길 건지 적절한 시점이 좀 고민됐죠? 적절한 시점은 어떻게 찾아지는 것이 어떤 점이 좀 고려돼야 될까요? 만약에 이 뮤언 뮤트 뮤슬의 뮤프가 이렇게 하나가 엄청 차이가 나요. 이렇게 10 5, 4, 2 이렇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은 다음에 얘도 등분산이라면 또 등분산이라면 몇회 던지지 않고서도 U3가 가장 익스펙티드 그 리워드가 좋다는 거를 알아차릴 것입니다. 그럴 때는 많이 당길 필요가 없겠죠? 만약에 요 뮤언 뮤트 미스리 미포의 차이가 되게 적거나 아니면은 이 리워드의 분산이 크면 어느
슬롯머신이 가장 좋을지 훨씬 많은 샘플 사이즈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얼만큼 땡기는 게 얼만큼 익스플로어를 하는 게 좋을지 그거는 이 문제가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결정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이 문제를 많이 연구했어요. 이 문제가 좀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이 조금 드나요? 이런 고민을 보통 어디서 하냐면요. 이제 뒤에 슬라이드에서도 나오기는 나오는데, 추천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합니다. 자, 이제 추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유입되는 고객이 한번 고객이 오실 때마다 나는 어떤 슬롯머신을 땡길지 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아멘. 그럼 내가 땡길 수 있는 슬롯머신은 뭐가 있냐? 제품이에요. 제품을 땡긴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제품을 땡겼다는 건그 제품을 유저한테 보여주겠다. 그러면은 이렇게 슬롯머신을 땡겼을 때 나한테 올라오는 이 슬롯머신에서 오는 슬롯머신에서 오는 보상이 무엇이냐? 뭐 이렇게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예. 보상은 클릭했다 안 했다. 우리 내가 지금 이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람 입장이라면은 유저를 최대한 붙잡아 두고 싶고 물건을 내 서비스에서 사게 하고 싶잖아요. 그렇다면은 내가 이렇게 물건을 하나 당김으로써 클릭을 하게 하고 싶고, 그래서 클릭 여부 01 이게 보상이 될수 있고, 그다음에 구매 여부 01이 이 제품을 땡김에 대한 보상이 될수 있습니다. 영화를 추천한다고 하면은 별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특히 이 알고리 요 추천 관련된 회사들은 그냥 슬롯머신 문제가 아니고 각 슬롯머신마다 각 슬롯머신을 설명하는 피처가 있는. 예, 여기서 피처를 보통 컨텍스트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슬롯머신마다 피처가 있는 컨텍스츄얼 밴디프라워를 합니다. 보통의 그 제품들은 다그 제품만의 정보가 있잖아요. 또 우리는 회계 분석을 잘 알고 있으니까 그 제품이 가진 정보가 어떤 D디멘전을 벡터로 주어진다고 치면 그 녀석을 활용해서 또 알고리즘을 만들어 볼수 있겠죠. 자, 그럼 추천에서만 쓰냐? 여러분 잠깐 헬스케어 부문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임상실험이라는 개념을 처음 도입한 데가 보통 헬스케어죠. 왜 임상실험을 했었죠? 자, 약을 먹이냐 안 먹이냐 이렇게 둘로 나눠가지고 대조군 실험과 나눈 다음에 우리가 보통 뭘 봤죠? 예를 들어서 코로나 치료제를 넣는 이렇게 임상실험을 한다라고 하면 예, 사망률을 좀 비교를 했었겠죠. 그다음에 중증 화율 같은 거. 예를 들면은 인공호흡기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 하는지, 아니면은 중환자실로 얼마나 많이 가는지 실험군 대조군으로 나누어서 비교를 하죠. 이미 실험의 목적이 뭡니까? 하여튼 내가 좋은 약을 찾아서 사람들을 건강하게 하고 싶은 게 목표죠. 이게 맥락에 따라서 이렇게 수많은 다른 맥락을 좀 살펴봐야겠지만
만약에 윤리적인 측면을 모두 무시하고 그 목표만 생각했을 때, 만약에 내가 실험군 대조군을, 자 이게 1번 슬롯, 이게 2번 슬롯이에요. 실험군 대조군을 배정해가지고, 내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거는 넘버 오브, 예, 산 사람을 최대화시키고 싶은 게 이 약물의 궁극적인 목적이니까, 사실 임상실험의 궁극적인 목적도 이 밴딘 문제에 와닿는 면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슬롯머신 1이 실험군에 넣는 거, 사람 한 명 한 명, 그 실험 대상이 한명한명 유입됐을 때 어떤 사람은 실험군으로, 어떤 사람을 대조군으로 배정할지 고민이 될 때, 내가 만약에 막 돈을 들여가지고 한 사람 천만 원씩 리크루트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고, 이상적으로 봤을 때 그냥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그다음에 어떤 규제가 없다라고 가정할 때, 궁극적으로 내가 가장 많은 사람을 살리고 싶으면은 요 이렇게 이 밴딩 문제 관점에 한번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임상시험할 때 사람들이 밴딧을 잘 쓰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임상실험은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나는 생명이 걸린 문제도 있고, 또 뭐야, 그 프로토콜이 매우 엄격하거든요. 다음에 실험군 대조군의 그 효과를 편향되지 않게 평가하기 위해서 통계적인 고려 말고 사람이 내가 준 약을 먹게끔 만들고, 사람이 준 음식 말고 딴 음식을 못 먹게 만들고, 아무튼 이 컨디션 자체를 관리하기 위한 수많은 행정적인 절차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 헬스케어 부문, 뭐 헬스케어 부문은 이렇게 AB 뭐야 그래, 이 추천 도메인처럼 알고리즘을 막 돌리지는 못할 겁니다. 여기까지 전통적으로 그랬고요. 근데 헬스케어에서도 생명에 직결적으로 걸린 문제 말고 약간 프로토콜을 빡세게 만드는 것보다는 알고리즘 자체를 최적화하는 문제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내가 뭐 당뇨병 환자나 아니면은 수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그 건강을 증진시키고 싶어서 이런 보통 디지털 치료제라는 용어가 있는데, 디지털 치료제를 막 이렇게 앱으로 만들어가지고 배포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사람마다 얼마나 그 일상생활에서 처한 환경이 다양하겠습니까? 그러면은 그거를 그 만약 이걸 임상시험적으로 프로토콜 만들고자 한다면은 정말 많은 사람을 리크루트한 다음에 너가 만약 이 상황이고 이 상황 이 상황이면 넌 이걸 해, 이런 식으로 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될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은 상당히 합리적이지 않죠? 그럴 경우에 어차피 이 실험의 목적은 이 사람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이고, 그러니까 목적이 이 건강에 이 사람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이라는 목적만 설정해놓고, 최대한 이 사람이 대충 실험을 해가면서 어떨 때 건강이 좋아지는지 이렇게 혈당 같은 거 트래킹 해놓은 다음에, 아, 이 사람은 이럴 때 건강이, 이럴 때 이렇게 혈당이 낮아지는구나 알아차려가지고, 앱이 지가 알아가지고 이렇게 더 나은 정책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얘기하자면, 사실 요 목표 1과 목표 2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비슷할 것인데요. 지금 요 미오매트릭스를 효율적으로 수정하는 게
보통 전통적인 임상 실험이나 실험 설계의 관점이죠. 네, 얘네들을 하는 이유도 사실은 좋은 거 뽑아가지고 좋은 거를 사람들한테 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목표 1, 목표 2가 보통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같은데 거기서 얼마나 규제가 많냐, 아니면 얼마나 그 자동화의 자유가 있느냐, 아니면 얼마나 인간의 개입이 많이 필요하느냐, 얼마나 인간의 개입이 필요 없느냐에 따라서 목표를 저둘 중에 하나 중에 좀더 나한테 실용적으로 맞는가를 설정하면 됩니다. 이번 수업에서는 목표 2를 향해서 질주할 겁니다. 보통은 목표 1을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공부했잖아요. 이번에는 만약에 좀 목표 2를 직접적으로 고려한다면 어떤 알고리즘이 있을지를 지금 고민해 보려고 해요.